예,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P매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자료와 함께 또 어떤 논리로 시장을 해석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시장을 지금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반등과 상승 추세한 중간 어디쯤일지 아니면 정말 반등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반등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진짜로 상승을 할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반등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때까지 왔다, 단기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비교를 했었던 건 5월 말에 반등하고 폭과 보조지표, 기술적 흐름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번 5월하고 비교되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코스피 5월하고 반등하고 비교해보면은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싱크로율이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의 반등이 고점 대비 낙폭이 222포인트, 그리고 거래일수 29일 동안 낙폭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 저렇게 제가 구간을 만든 거고요. 그 예. 다음에 반등이 106포인트, 거래일수 23일 동안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에 낙폭을 계산을 한다면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212포인트, 거래일수 27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올라온 게 반등이 91포인트, 거래일수 23일. 그러니까 내리고 반등하고 내리고 반등하고 하는 모습들이 5월하고 8월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상승은 이제부터는 상승 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 5월에도 전체적인 낙폭의 한 절반 정도를 저렇게 회복을 했듯이 이번에도 또 5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낙폭의 50%를 넘는 그런 반등이라고 한다면 반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상승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줄긋기 말고 펀드멘탈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요. 3분기 네.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실적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주가가요.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는 과거에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했었던 미국 시장하고 좀 디커플링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모습이 이어질지 아니면 커플링으로 우리가 동반해서 실적이 좀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지 3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아주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줄긋기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어떻게 차트가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쪽으로 추세를 더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지선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디커플링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미국과 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한게 언제인지 사실 기억도 안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를 때는 우린 못 오르고 떨어질 땐더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갭 차이는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좀 걱정이 될 만한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과연 이번에 커플링을 할지 디커플링을 할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올해 동안에 계속 만들어졌었던 그 디커플링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이 코스피하고 나스닥 상대 수익률을 표로 한번 구해봤는데요. 붉은 박스로 그려져 있는 구간 맨 왼쪽에 보면은요, 저 구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향은 같아요.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예. 방향은 같습니다. 그리고 고 빨간 박스권 가운데에 푸른 박스권 이쪽이 짧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구간에서는 나스닥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율 반등 성격도 있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빨간 박스권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저건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저 때는 아예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네. 상승, 우리는 거의 뭐 박스권을 낮추고 있는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그렇죠. 있는 저 푸른 박스권은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반등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왼쪽에 파란 박스하고요. 네. 좀 우리가 반등폭은 강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어닝 시즌부터 저런 빨간 박스권 같은 그런 흐름이 이번에 반등 이후에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쉬운 반등은 거의 다 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상승은 이제 반등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같이 가는 커플링 흐름의 상승 시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디커플링을 할 것인지 커플링을 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미국은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에 2분기처럼 저렇게 또 상승을 할 것인지 1분기 실적 발표 빨간 박스권이나 2분기 때 빨간 박스권이나 보시면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시장이 뭐 올라야지만 커플링을 해도 같이 가는 거지 뭐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가 올라가기는 만무한 거니까 예. 이번에 과연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걸 좀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쪽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들요. 비자 마스터 뭐 이런 다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미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 쪽으로 들어서고 있고 예. 지수상으로만 놓고 봐도 약 3%가 안 됩니다. 고점 대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흐름도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좀 같이 동행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 반등을 넘어서는 상승 시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대표님 요새 느끼는 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저는 또 항상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추석 지나면 프리어닝 시즌 얘기를 해주셨고 미국은 상황이 그런데 우리도 커플링으로 따라가려면 어쨌거나 펀더멘털과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또 디커플링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극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꼭지점하고 저점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거꾸로 선택을 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거는 제가 리서치 센터에 계신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예. 그분들은 해당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깝게 네. 보고 있고 매일 보고 있고 중요 기업들은 뭐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각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큰 오류가 범해질 수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아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올 때 상향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꼭지점이다. 막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게 됐을 경우에 아 이제 바닥이 다가왔구나. 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투자자분들도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에 접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가 반전 가능성을 제가 감히 얘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우리가 과연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좀 검토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전년 대비 만족할 만큼 이렇게 좋게 반전이 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안 좋은 실적이 이제 75%가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맞아야 될 매가 100대가 있다면 벌써 70, 80대를 맞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본다면 별로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3분기까지는 그리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예.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YOY로 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1, 2, 3분기 다 안 좋았고 4분기 뭐 더 안 줘봐야 얼마나 안 좋아지냐. 이제 25대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 그렇다라고 본다면 12월 지나가도 내년 1월부터는 안 좋은 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YOY의 의미가 없고 QOQ로 가기 때문에 더 시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겠죠.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관론을 계속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고 거기서 더 비관론을 주장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 요인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12일에 22회의 우리 쉴 때 이게 22회의가 열리고 FOMC 회의도 그 연휴 바로 직후에 이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했었던 22회의에서의 통화정책 완화가
지난번에 못했고 이번에 확률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나 ECB 회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아주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패드 미팅,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패드 미팅에서 목표 금리 확률을 나타내는 그 CME 패드워치 툴의 표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제가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100에서 125bp, 그러니까 지금에서 100bp 인하되는 확률까지밖에 안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75에서 100bp.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125bp 인하 확률이거든요. 그것까지도 6.8% 해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3월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따져본다면 지금부터 한 반년 뒤인데 지금의 금리보다 125bp 인하 확률이, 그러니까 다섯 번의 금리 인하 확률까지도 지금 계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그 확률이 4월 FOMC 미팅까지 가면은 확률을 구해보니까 12.7%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저런 금리 인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금리 인하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금리 인하 저 표에서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저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걸로 인해서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저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건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 포함해서 우리 지수로 환산을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막 1800을 깨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이하로 내려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시스템이 붕괴된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미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이러한 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시장이 무너질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기론을 자꾸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 쪽은 저것이 무너지고 또 저게 뜻하는 바는 단순히 금리 인하 확률과 더불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저만큼 더 건재하다는 것이죠. 계속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은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이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닥치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부터 저 채권 시장이 문제가 생겨야지만 이번에 위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그것이 전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저렇게 통화 완화 정책이 일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하방으로 갈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좌표에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걸 배워서 포지티브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매는 75대 이미 맞았고 네. 시스템은 그래도 계속 받쳐주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통화 정책까지 받쳐준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정말 상승 추세로도 갈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IT를 보자라는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업종이 살아나서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IT 업종 같은 경우는 돌아서고 있고 이미 그리고 돌아설 앞으로도 돌아설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4분기에 소비 시즌이 있단 말입니다. 예. 연말도 뭐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식의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3분기가 보통 IT 업종의 강세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번 3분기 때에 IT 업종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기업들 이번에 3분기 실적들을 놓고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IT 업종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전망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도 그렇고 PC 관련 사업 부문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나 보안이나 게임이나 뭐 이쪽들 그리고 하물며 스마트폰이 그동안에 부진했었는데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까지도 3분기에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쪽도 바로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4분기 소비 특수 때문에 3분기가 괜찮고 3분기가 괜찮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재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3분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를 넘어서서 내년 1, 2분기까지 재고 소진된 그것이 영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재고가 다 팔리니까 새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3분기에 괜찮은 실적을 만약에 반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게 3분기로 끝나는 것이나 아니라 내년 초까지 중반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 IT 업종이 나타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미국 기술 업종하고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는데, 예. 여기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맨 위인데 탄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저게 업황이 반전이 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취급 나갑니다. 그리고 저 이격을 확 벌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저 맨 오른쪽 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가 아닌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계속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의 기술주가 꺾이지 않는 한 SK 하이닉스가 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방 쪽으로 오히려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진입한 상태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20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60일 신고가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그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3분기에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료를 보다 보면 항상 감명 깊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 자료가 큰 감명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특히 IT 업종 좀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